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북한의 세대가 있다면 어떤 세대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할수 있는 북한의 2030mg e 세대지요. 84년도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mg 2030 세대는 북한 김정은과 중앙당 또 북한의 권력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이나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이 한류에 미쳐 있는 북한의 2030 젊은이들 잡겠다라고 올해 들어와서 얼마나 생지랄를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게 먹힐까요? 북한 2030 세대들의 한류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왜 기호가 되어버린 한류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북한 곳곳에서 북한 여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자본주의 날라리, 차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 안전부에서 여성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남국이 반바지 차림으로 장마당과 길거리를 오가는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옷차림은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강제로 막아놓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저도 이게, 이게 이제 2020년대에 나왔는데, 저도 이 법이 나왔을 때 쇼킹했죠. 얼마나 한류를 막겠다막겠다라는그 김정은의 발악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걸로 뭐 사정없이 잡아들이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이 이번에는 또다시 사회주의 전통을 내세우며 여성들의 옷차림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 곳곳에서 북한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가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8월달, 이달 초부터 신의주 장마당에서 안전부 순찰대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통과 생활 양식에 맞게 여성들의 옷차림 예절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곳곳 대도시에서 점점 반바지를 입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북한 당국이 옷차림 예절을 강조하며 가장 먼저 반바지 차림의 여성들을 먼저 단속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 반바지를 입고 장마당에 나갔다가 순찰대에 단속된 10명의 여성들은 안전부에 끌려가서 비판서를 쓰고 다시 단속되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라는 서류에 수표, 사인을 하고 나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반바지를 입었다고 가정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북한 여성들을 온종일 안전부에 가두어 놓고 공포를 주고 있는 당국의 행태에 대해 여성들 속에서는 반바지에 사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라며 안전부에 끌려간 여성들이 옷차림에 반바지에 사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라며 대놓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평안남도의한 소식통도 평성에서도 사법 당국이 반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오가는 여성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여성들의 반바지 차림이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식통은 황당하게도 작년에만 해도 여성들은 집이나 그 근처에서 반바지를 입고 다녔지만 올여름 무더위로 반바지를 입고 장을 보는 여성들이 늘어났는데 이에 북한 당국이 여성들의 반바지, 여성, 여성들이 반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사회주의 전통과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유난을 떨고 있는 그 이유가 모르겠다라고 여성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몇년 전에는 여성들의 치마바지, 치마 모양으로 된 통넓은 바지, 치마... 몇년 전에는 여성들의 치마 바지를 1번 옷이라고 통제하더니 이제는 반바지를 자본주의 복장이라며 여성들이 입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이 북한의 그 실체가 뭐겠나라며 소식통은 계속해서 반바지 기준은 무릎 위까지라며 반바지를 입었다가 단속된 여성들은 안전부에서 비판서를 쓰고 다시 단속되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라는 자필로 쓴 비판서를 쓰고 나오는데 대부분 다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당국은 이 남성들이 반바지를 입고 거리와 장마당 등을 오가는 것은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 여성들은 왜 남성들은 반바지를 입어도 되고 여성들은 입으면 안 되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날이 더워 여성들도 반바지를 입는데 왜 여자만 통제하느냐라며 여성을 차별하는 북한 당국의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여성들이 어떡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성산 t 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